주식과 투자 손자병법 2부에 이어서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맡은 최은정입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누실 수도 있고 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나오셨고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4660님께서 두 가지 종목 문의를 하셨거든요. 다산 네트워크스를 7,14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루멘스는 1,2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LED주니까 오늘장에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한데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시고요. 함께 봐주십시오. 네. 네. 일단 먼저 그 다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그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들어서 4G라든지 LTE라든지 이런 그 통신 네트워크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 그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당 EPS가 한 1,000원 정도 해당되는데요. 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주가 배수가 5.5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기별 이익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형 그 통신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망을 개설하고도 그렇게 이익성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통신 장비주들도 향후에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들도 향후에는 수익성이 약간은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그 워낙에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는 받쳐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7,140원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크게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는 지금 오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보이면서 기술적인 그 지지저항, 그러니까 지지선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은 또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 5,0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 물론 분기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6,300원 선에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루멘스도 상담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에 그 LED 업종들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대 낙폭한 점도 있었고요. 그 LED 산업 자체는 상당히 향후 성장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과정에서 최근에 들어서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그러니까 녹색 기술 개발 센터를 설립하겠다, 3월에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 LED 관련주들이 동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 EPS 같은 경우는 한 420원 정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당 EPS는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지금 고평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대부분 좀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인데 그 루멘스나 이런 LED 관련주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그래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고점 돌파했던 7,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250원인데 단기적으로 거기다까지 상승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8,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는 다시 한번 그때 상담을 주시면 그때 그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다산 네트워크랑 루멘스가 손실폭이 좀 크신 상태인데요. 일단은 주신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상담 요청 들어와 있고요. 사신 가격이 12만 5천 원, 비중은 30%십니다. 매도 시점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562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신기현 전문가께 드릴게요. 예. 네, 우선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상당히 좀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10년도 하반기부터
2월부터 이루어진 대세 하락이 이제는 조금씩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6.6%대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계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진을 조금 딛고 일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비롯한 최근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LED 업황에서의 그러한 수혜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역시 LG 이노텍도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89,800원 거의 9만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단언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11만원대까지 이러한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1만원대 온다라고 한다면은 손절하시라는 전략이 아니고 한 11만원대까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되, 11만원 부분을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그때 상황에 조금 재편성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에 있어서는 11만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한 8만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강세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목표가 우선은 11만원, 그리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이노텍도 주셨던 목표가 달성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3153-1610번으로 전화주신 시청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저희가 반갑습니다. 감사하죠. 어떤 네네. 종목 봐드릴까요? CJ E&M이고요. 예. 매수가는 33,900원이고. 예. 매수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예. 한 12월경 산 것 같은데. 아, 한 두 달 정도 들고 계셨군요. 네네. 예. 계속 지금 뭐, 행보하다가 빠지고 계속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뭐, 양봉의 저점도 계속 이탈하고 해서,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도대체 답이 안 나와서, 전문가께 제가 상담을 좀 드려볼까 지금 생각하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예, 전화 참 잘 주셨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박스권 내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지루하게 좀 반복하는 것 같아서 네. 향후에 주가가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여러 가지 기업 펀더멘털도 봐야겠고 또 수급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성기 팀장님. 네. CJ E&M 봐주십시오. 네. 그 CJ E&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기본적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표적으로 그 게임이나 영화나 그 TV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CJ E&M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 핵심 중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하는가에 따라서 뭐 기업들의 향후 이익성이 달라지게 되고,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은 또 광고 수익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광고 수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CJ E&M은 CJ 헬로비전이라고 하는 케이블사를 보유하고 있고, 역시나 그 지상파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 자체가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주당 순이익이 지금 1,700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 절대적 PER로 보게 되면 뭐 비싸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CJ E&M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TV 프로그램까지 해서 연결되는 일종의 그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 하나를 잘 만들었을 때 음악이 흥행을 할 수가 있고 OST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TV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게임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악재들이 모든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2만 9천 원에서 3만 원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래 보유하셔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컨텐츠 자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그러니까 컨텐츠의 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강한 기업들이 향후에는 또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2만 9천 원 선, 저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만 9천 원 선에서는 반드시 좀한 번쯤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가 저항대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3만 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장기적 성장성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 보유 관점에서 그냥 꾸준히 보유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실 보고 계시지만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하셨으니까요. 걱정 덜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개더 보고요.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비치로테크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비치로테크를 5,3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 크신데 그래도 수익권 이십니다. 6,590원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심기현 전문가께 드릴게요. 네, 우선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적인 성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핵융합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나로와 관련된 이슈가 이 종목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핵융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수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항공 관련주, 나로와 관련된 이슈는 올 연말 정도에 돼야지만이 조금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전략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로와 관련된 이슈는 조금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 시장에서의 테마 형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으신 편이신데 결론적으로는 한 6,8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7,500원대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00원 라인 왔을 때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대한 그러한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얼마만큼 이겨내는지를 좀 판단하신 다음에 그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만약에 이겨낸다라고 생각하시면 7,500원대까지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점 지금 추세 상승과 함께 수익을 좀더 내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치로 테크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두 종목을 문의하셨는데요. 7196님께서 머니가이PS는 10,100원에 10%, 자화전자는 9,78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봐주세요. 네, 일단 머니가이P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릭그룹의 이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삼성전자의 협력사, 그 글로벌 강소기업에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의 그 주력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IT 장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IT 장비 중에서도 반도체에 가장 매출이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다가 더 주력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주가 추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같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와 상당히 좀 맞물리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은 삼성전자의 그 어떤 행보보다는 조금 약간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PER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PER이 20배가 일단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높이 맞추기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염려를 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자체가 보통 박스권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한 9,000원 선도 선인데 그 부분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추세로 만약에 이어진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8,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역시나 삼성전자의 추이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홀딩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익 개선세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걸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목표 주가는 10,500원 전고점 부근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화전자도 문의를 주셨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 소형 진동 모터라고 해서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터를 개발하는, 모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 이렇게 진동 올린다고 할때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터인데요.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이익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에 진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TV라든지 이런 데다 진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폰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 시장은 적고요. 디스플레이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황은 오히려 더그 시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수준의, 20배 수준의 PER이 머물러 있지만, 오히려 워닝 IPS보다는 향후 성장 전망은 조금 약간 부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4분기에 어떤 실적 자체를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분기별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모바일 쪽, 특히나 스마트폰의 매출들이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단기적인 수익력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 관점도 한편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8,700원 선에서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역시나 이 기업도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선에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종목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통 받아볼까요? 3153의 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지금 서울 반도체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고요. 서울 예. 반도체를 얼마에 사셨습니까? 25,900원이야. 25,900원의 비중은요? 네, 10%야. 10%요? 예, 비중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네요. 예. 예, 최근에 LED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고 오늘장에서도 급등을 하는데요. 얼마에 팔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단기간에 짧은 수익 보고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중기, 단기 한번 목표까지 단기 알려주세요. 함께, 장기까지 함께 짜드릴까요? 네. 예, 혹시 추가적으로 더살 돈이 있으신가요? 네. 예, 돈도 있으시고,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자, 서울 반도체 봐주십시오. 예. 네, 우선 뭐 서울 반도체도 말씀해주신 대로 LED 관련 업황과 상당히 좀 밀접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 사실 단기적으로는 LED 업황의 상승과 함께 좀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다른 업체 쪽으로 좀 종목 갈아타기,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 왔을 때에는 종목 갈아타기를 하셔갖고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그럼 단기로 목표가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단기로는 지금 직접 25,300원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9%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서울 반도체만의 모멘텀이 아닌 전반적으로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 27,500원대, 역시나 좀 저항권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27,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역시나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LED 업황 중에서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가 지금 상승 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긴 하락기를 거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박스권 상단에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추세가 완전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27,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다른 LED 업황 쪽으로 10% 비중이시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전략이 나중에 봤을 때에는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큰 수익을 위해서 더 사지도 말고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해서 그때까지만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단기 투자가 맞겠습니다. 심기현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문제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SKC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요. SKC를 53,100원에 비중 35% 들어가게 했다고 문의를 하셨고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SKC를 꽤 오래 들고 계신 분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매수가랑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SKC 같은 경우는 그 필름을 그 주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도 이제 태양광 쪽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매출이 주력 매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SKC가 작년에 7만 2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익 추세가 그렇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익보다는 주가 추이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태양광 산업과 엮이게 되면서 다시 내려온 거 원위치로 내려온 것 뿐이고요. 그렇게 그 주가 추이는 나쁜 상태는 아닌가, 실적 추이는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당 EPS가 한 4,6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현재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최근에 그 정제 마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가가 100달러 정도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개선세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번 1분기까지는 SKC도 그 여파와 함께 같이 조금은 주가 추이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물론 그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차익실현 한다기보다는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박스권을 다시 한번 재차, 그러니까 부딪히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냐면 박스권에서 중단 부근을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만 2천 원 선을 일단 단기적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거기 이탈 시에는 물량 축소를 하시고 물량 축소해서 다시 한번 저점 부분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약 3만 7천 원 선 정도까지 내려간다 하면 그 물량들을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평단을 다시 한번 낮추고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KEC 들어와 있습니다. KEC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792원이고요. 이분께서 사신 가격은 760원입니다. 20% 가지고 계시다고 8136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기순이익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적자가 흑자전환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급등 흐름 보이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 확실하게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어느 정도 보조적인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던 것이 태국 홍수에 따른 어느 정도 수혜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급등을 보였는데 역시나 테마적인 형성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걸었다. 따라서 K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흑자전환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중장기적인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 나고 계시는 거니까 한 795원 선에서 800원 선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EC는 좀 짧게 진단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을 7월 7일에 매수를 하셨대요. 작년이려나요? 매수 가격은 137,500원이시고 30%를 가지고 계신데요. 계속 가지고 가도 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096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좀 장기 투자자가 되셨어요. 원치 네.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원치 않은 장기 투자자가 네. 되신 것 같은데 7월 7일까지 이제 기억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견화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네. 하는데요. 일단 현대제철 지금 고민은 좀 되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도 상대적으로 제가 만약에 현대제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방위 산업들이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나 건설, 자동차가 잘 나가야 되는데 약간은 삐그덕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그 자동차 그리고 건설, 조선 등의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 2012년도에 말 그대로 여기서 변곡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크게 상승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면서 약간은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대가 일단 저항대 목표 주가가 아니라 저항대가 11만 원 선이라는 건좀 인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그 현대차, 기아차도 잘 나가고 다른 조선 중공 업체들도 잘 나가게 된다면 이 추세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없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렇게 크게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9만 원 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시라고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대응하시고 전방위 산업이 나아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르크에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잠시 뒤 온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벤처 창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벤처 창업의 질도 떨어져 벤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벤처기업의 수가 848개 줄었습니다. 벤처기업 수 감소는 IT 버블 사태가 벌어졌던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출신 고급 인력들의 고품질 벤처 창업도 줄어 벤처 창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벤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창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데다가 기업가적 도전 정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정부나 모기업의 자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만을 평가하는 독자 신용 등급을 도입합니다. 금융당국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시장 제도 개선 TF팀은 다음 달 9일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독자 신용등급 도입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룹 계열사는 모기업의 지원 능력을 고려해 비슷한 재무구조의 개별 기업보다 두세 단계가량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 회관에서 업무 설명회를 갖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3월에는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만 시범적으로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차단하고 9월부터는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들은 9월 이전에 보안성이 뛰어난 직접 회로 내장 카드로 바꿔야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4.11 총선 공천 심사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내정하고 부위원장에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외부 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총 11명으로 총선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정치 쇄신의 핵심이라며 공심위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기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